Story do Gomes.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이문동 레미안 라그란데 분양의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문의 주신 분은 이제 그 2023년 9월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그 이문동 그 최근 레미안 라그란데 바로 옆 단지인 이문 아이파크 사이 청약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신다고 하는데요. 청약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이문 희경뉴타운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문뉴타운과 희경뉴타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희경뉴타운 쪽은 뭐 사업이 다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문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134구역 보시면 되는데 1구역이 이번에 이제 분양 시작한 레미안 라그란데죠. 그리고 3구역은 다음 달에 이제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1구역에 비해서 3구역이 상당히 입지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업 시행 인가만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되는 단지죠. 거기다가 여기는 조합원 분양가도 높아서 좀 투자 수익 면에서도 떨어진다라고 이제 지난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문 휘경뉴타운 개요를 한번 보시면은 이문 1구역이 이제 그 레미안 라그란데 지금 분양하고 있는 단지거든요. 여기 시공사는 삼성물산이고 그리고 규모는 3000세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질문 주신 분이 관심 있는 단지는 이문 3구역이죠. 여기는 4300세대 정도 규모로 이제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문 아이파크 자이라고 해서 2023년 9월에 이제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시공사가 HDC 현산이랑 이제 GS자이, GS건설 이렇게 컨소로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철거 사고나 뭐 이런 붕괴 사고가 있었던 시공사들이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네요. 그리고 이문 4구역 같은 경우에는 3600세대 정도 되는데 사업 시행 인가 단계이기 때문에 좀 입주까지는 시간을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휘경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세대 규모가 너무 작아요. 3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시공사도 한진 중공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브랜드 면에서도 그렇게 좋지 못한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세가 좀 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휘경 2구역은 휘경 SK뷰인데 여기는 그 1000세대 정도 규모가 또 되기는 하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이제 1구역에 비해서는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휘경 3구역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GS건설이 시공을 했고 규모도 가장 커요. 휘경 뉴타운 중에 1800세대 정도가 되고 2025년에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거든요. 여기 휘경 자이 디센시아인데 분양가도 상당히 쌌죠. 2900만원대 이제 였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문동 레미안 라그란데가 이제 분양을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상당히 많이 올라서 지금 시세가 되게 비싸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휘경 3구역 같은 경우에 뭐 입주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그 이문동 쪽이나 뭐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돌아와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지금 두 군데로 쪼개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문 3구역이 3-1구역과 3-2구역이 있는데 좀 특이해요. 네, 그래서 결합 재개발이 이루어진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결합 재개발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게 도시정비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 사업의 뭐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서로 이제 떨어져 있더라도 뭐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 구역을 하나의 정비 구역으로 통합을 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요 혜택은 용적률을 서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문동 3-1구역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 지역이라서 400%까지 지금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3-2구역은 여기가 이제 천장산 그리고 의릉 근처다 보니까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1종 일반주거 지역이고 그리고 4층 그 층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보더라도 이 용적률을 다 받을 수도 없거든요. 층수 제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으니까 일단 그 4층까지만 짓고 나머지 남는 용적률은 3-1구역에 더 주는 거죠. 그러면 3-1구역은 그 3-2구역에서 받은 용적률만큼 세대를 더 늘려서 지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은 또 3-2구역에 나눠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결합 재개발을 통해서 이문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존에 그 이문 3-1구역 같은 경우는 255% 용적률 받아서 최고 충수 한 20평대 중반 정도까지밖에 그 층수를 못 받았었거든요. 세대수도 2680호였어요. 그래서 이문 3구역 다 합쳐서. 근데 이게 그 결합 재개발을 통해서 사업 수익성을 상당히 높였죠. 그래서 용적률을
이제 419.7%까지 올리고요. 그리고 층수도 41층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세대수도 상당히 많이 늘려서 4,321호까지 이제 늘리게 되는 뭐 그런 이제 결합 재개발의 어떤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지금 입주 예정 시기는 2025년 7월이에요. 그리고 분양 예정은 다음 달 2023년 9월이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아직 안 나왔죠. 근데 이제 레미안 라그란데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레미안 라그란데가 지금 평당 3,285만 원으로 정해졌거든요. 근데 이게 레미안 라그란데 보시면은 그 위치가 이문 3구역이 훨씬 좋아요. 예, 역세권 단지고 이문 3-1구역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사실 지금 라그란데보다는 더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3,300만 원 초반대 정도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문 3-2구역 같은 경우는 타운하우스 형태로 또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3-2구역에 청약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문 아이파크자의 주변 시세랑 비교할 때 사실 분양가 기준으로 보면 전용 8사형이 10억대 중반에서 뭐 11억대까지 이제 형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문 1구역 3,285만원, 그리고 이문 3구역이 한 3,300만원대 초반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한 거죠. 근데 이 주변을 보면은 휘경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지나 규모나 뭐 그 브랜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문 아이파크 자이보다 훨씬 좋지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시세가 가장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용 8사형 기준으로 여기는 10억 원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휘경 2구역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 중반대, 그리고 휘경 3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문동이 좀 분양을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이 최근에 올라버린 경향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 12억 원 초반대 분양권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조합원 입주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시세랑 사실 비교했을 때 휘경동 쪽의 신축과 비교했을 때는 뭐 이문 아이파크 자이 분양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가격은 아니다라고 보이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이문 아이파크 자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입지적으로 동대문구 이문동이 청량리역 호재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를 여지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청량리역에 지금 GTX가 뚫리면 그러면 이제 강남까지 4분밖에 안 걸리고 여의도까지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교통이 상당히 안 좋았었다가 굉장히 이제 천지개벽하는 그런 그 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문동과 휘경뉴타운이 다 개발이 되고 나면 여기 지금 15,000세대 가까이의 대단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교통이 좋아지는 역세권 단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문 아이파크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9형 같은 경우가 이제 그 1,000세대 넘게 일반 분양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고려하셨을 때는 또 청약에 당첨될 확률도 상당히 높을 수가 있겠다라는 점들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청약을 해보시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경쟁률이 어차피 높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이자도 다 후불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분양가 10% 정도만 있으면은 중도금은 대출받고 이제 나중에 이제 비용 부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이게 그게 청약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 관련해서 뭐 분양가가 그 레미안 라그란데 준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청약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